안녕하세요. 2017년 건강 프로젝트 작심 365일의 진행을 맡은 홍기호 예수정입니다. 선생님,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저번 주에 배웠던 고타법을 한번 해봤거든요. 피부가 조금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가요? 좋아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고타법은 말초 신경을 자극해서 신경과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우리 몸을 살려준다고 합니다. 와, 작심 3일이라고 하죠? 근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요. 우린 3일을 넘어섰습니다. 선생님, 2017년 결심을 어떻게 좀 지키셨나요? 네, 제가 저번 주에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요. 우리 막내랑 모두 데리고 등산을 갔다 왔습니다. 와, 벌써 하나를 이루셨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분들의 결심을 함께 이룰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운동을 한번 해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 고타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몸을 깨웠다면 이번 시간에는 스트레칭을 해보겠습니다. 스트레칭은 몸의 상태를 양호하게 하기 위해서 근육을 당겨 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스트레칭을 통해서 관절의 가동 범위를 증가함으로 신체 정렬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의자에서 하는 스트레칭을 해보겠습니다. 의자에서도 스트레칭을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자에서 오래 생활을 한 학생들이나 운전을 오래 하시는 분, 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겠네요. 네, 예전에 말하시는 그런 뿐만이 아니라 엉덩이가 무거워서 운동을 못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의자에서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팀장님,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가슴을 펴고 머리를 곧게 세운 다음 두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린 후 호흡을 내쉽니다. 이 동작을 10초간 멈춥니다. 이때 두 팔을 양쪽 귀 뒤로 들어 올립니다.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내리고 등은 둥글게 한 후 호흡을 내쉽니다. 이 동작을 10초간 멈춥니다. 이때 머리를 너무 많이 숙이거나 들으시면 안 됩니다. 양손을 몸 뒤로 잡고 가슴을 위로 들어 올린 후 호흡을 내쉽니다. 이 동작을 10초간 멈춥니다. 이때 어깨에 힘을 빼고 등을 조여줍니다. 몸을 곧게 세운 다음 몸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오른손으로 의자의 등받침을 잡은 후 왼손으로 무릎을 잡고 호흡을 내쉽니다. 이 동작을 10초간 멈춥니다. 이때 시선은 몸과 같은 방향으로 합니다. 다시 몸을 곧게 세운 다음 몸을 왼쪽으로 돌려서 왼손으로 의자의 등받침을 잡은 후 오른손으로 무릎을 잡고 호흡을 내쉽니다. 이 동작을 10초간 멈춥니다. 이때 시선은 몸과 같은 방향으로 합니다. 양발을 벌리고 손으로 무릎을 잡은 다음 오른쪽 어깨를 아래로 구부린 후 호흡을 내쉽니다. 이 동작을 10초간 멈춥니다. 이때 시선을 몸과 같은 방향으로 합니다. 양발을
벌린 상태에서 손으로 무릎을 잡은 다음 왼쪽 어깨를 아래쪽으로 구부린 후 호흡을 내쉽니다. 이 동작을 10초간 멈춥니다. 이때 시선을 몸과 같은 방향으로 합니다. 양손으로 오른쪽 허벅지를 잡고 가슴 쪽으로 당긴 후 호흡을 내쉽니다. 이 동작을 10초간 멈춥니다. 이때 몸은 곧게 세웁니다. 다시 양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잡고 가슴 쪽으로 당긴 후 호흡을 내쉽니다. 이 동작을 10초간 멈춥니다. 이때 몸은 곧게 세워줍니다.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편 다음 오른손으로 발끝을 잡은 후 호흡을 내쉽니다. 이 동작을 10초간 멈춥니다. 이때 오른쪽 다리는 구부리면 안 됩니다. 다시 왼쪽 다리를 앞으로 편 다음 왼손으로 발끝을 잡은 후 호흡을 내쉽니다. 이 동작을 10초간 멈춥니다. 이때 왼쪽 다리는 구부리면 안 됩니다. 의자에서 하는 스트레칭을 해보신 거 어떠셨어요?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은 서서 하는 스트레칭만큼이나 굉장히 시원하고 개운한데요.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어디를 멀리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미루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참 팀장님, 아침 식사를 안 먹으면 살이 안 빠진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게 되면 혈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점심시간에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은 더 많은 지방량을 저장하게 됩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모든 힘은 아침 식사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결코 거르고는 체중을 뺄 수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아침 식사하는 것이 참 중요하네요. 이렇게 영양이나 운동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요,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시원하게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2017년 건강 프로젝트 작심 365일의 홍기호 예수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